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감자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수확하다가 너무 감자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수확 적기를 알려드리고자 여러분들께 영상을 준비해서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두 주 정도만 아직은 조금 빠른데 그래도 황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뽑아서 이렇게 수확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그래도 적당한 크기로 자랐고 또 많이 복근이 달린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나 따라서 했더니 너무 감자를 깊게 심었더니 작고 크도 않고 들어와서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또 댓글에다가 답을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확연히 보여드릴게요. 몇 주 수확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는데 보세요. 이렇게 보면 감자 지금 이거 하나 심었어요. 하나 심었는데 줄기가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굵은 줄기가. 그래서 저는 줄기 떼기도 해주도 안 했거든요. 안 해줬는데 보세요. 여기에 깊게 심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씨감자가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씨감자가 달려있고 여기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복근이 여 위에까지 수도 없이 생겼어요. 복근이요. 덩이줄기가 달리는 거 이걸 복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근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 둘 막 셀 수가 없어요. 여 위에까지. 이렇게 지금 복근이 졸레졸레 달리는데 옆끝에가 지금 감자들이 다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감자를 심을 때는 저는 18cm로 심었는데 18cm에 20cm 정도 이렇게 깊게 심으시게 되면은 감자 수확이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제가 캐다가 너무나 멋있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복근이 이렇게 지금 졸레졸레졸레졸레. 저희는 감을 때 물도 못 줬어요. 출타를 오랜 기간 해서. 그랬더니 캐니까 저 땅이 땅딱 굳어 있네요. 오늘이 지금 20일부터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말을 들어서 지금 주간 예보상에는 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껏 비가 안 와요. 너무 가물거든요. 가문데 오늘 지금 6월 18일인데 제가 지금 수확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몇 주 안 된 거 수확을 했더니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달리네요. 달리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렇게 적당하니 쪄서 먹는 크기도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크기가 큰가. 이렇게 잘 지금 그 감자가 잘 컸어요. 그래서 제대로 조건만 제가 더 맞춰줬다면은 악조건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수확을 하다가 갑자기 영상을 찍는데 이렇게 복근에 다 이 줄기 덩이 줄기가 이렇게 크잖아. 이게 지금 복근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금 아직 저 밑에도 있는데 위에 보세요. 저희는 평상시 때는 얕게 심으면 이 정도에서만 그 이 위에서만 감자가 열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띄워보랍니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여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려서 내년도에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자를 심는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깊게 심는 그런 그 감자를 재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감자를 심고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싹이 안 올라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렇게 파보니까 지금 씨감자에서 뭐 이렇게 큐링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깊게 심었지만은 토양에가 병균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씨감자 자체가 아래에서 썩어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싹이 올라오지 않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싹이 튼실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제가 지금 이렇게 안전히 제 수확한 것까지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8cm 내지 20cm 정도 감자는 깊게 심어서 저는 북도 한 번도 거의 안 해줬어요. 마지막에만 이제 제가 출타하고 와서 쫙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서 했는데 그때도 이 비닐멀칭을 한 데다가 깊게 심었기 때문에 북을 안 해줘도 아무 화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해줬는데 헐 필요도 없고 이렇게 깊게 묻히기 때문에 감자들이 이렇게 굵게 잘 자랍니다.